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삼천리 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백두연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 마루에 서시어 웅건 장중한 영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 양 연연히 뻗어간 천리수예를 오래도록 보감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에 오른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 교리가 모두 찾는 새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함께 오찬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오찬은 동포의 적이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찬이 앞서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함께 삼전 못가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